자, 안녕하세요. 이웃집 오타쿠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카메라와 렌즈를 좀 사용할 일이 있어서 꺼냈는데, 역시나 하얗게 백태가 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기 전에 이제 간략하게 이 백태를 어떻게 제거를 하는지, 청소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부랴부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찍고 있는 카메라는 웹캠 C920이라서 조금 포커스가 좀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화질이 조금 다소 떨어진다는 것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소 영상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자, 이제 백태 현상이라고 하면은 이 고무 그립이죠. 이 재질이 고무다 보니까 저희 손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땀, 소금기죠. 이 염분들이 묻어서 이제 하얗게 증발하고 나서 이제 하얗게 남는 현상을 보통 이제 백태가 꼈다, 백태 현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청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청소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이 고무 그립을 탈거를 해서 뭐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말린 다음에 다시 이제 끼는 그런 뭐야 방법이 제일 좋긴 하죠. 좋긴 한데 아무래도 재질이 고무다 보니까 잘못 이제 탈거를 잘못하다 보면은 이게 늘어나거나 혹은 갈라져서 찢어지는 그런 이제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뭐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긴 하지만은 보통 이제 간편하게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준비물도 간단하고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윈덱스, 보통 윈덱스라고 부르죠. 이제 유리 세정제, 유리 이제 닦아내는 유리를 이제 닦을 때 사용하는 유리 세정제, 이제 알칼리성 세정제인데 요거랑 면봉, 지금 면봉은 없어가지고 이제 못 쓰는 치수로 좀 준비를 했고요. 요걸로 살살살 닦아내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제일 간단하고 효과도 좋고요. 저는 지금 백태가 좀 많이 심해가지고 좀 여러 번 닦아내야 될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닦아내야 될것 같은데, 보통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닦아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요. 간단합니다. 보시고 일단 후드 빼내고요. 여긴 벌써 손이 안 닿으니까 여긴 깨끗하네. 손이 안 닿아서 이 손이 제일 많이 닿는 곳이 벌써 이렇게 하얗게 낀거 보니까 안 좋네요. 그래서 청소할 때 준비물은 딱 그냥 윈덱스, 유리 세정제, 그리고 칫솔이나 면봉,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닦아내야 될 부드러운 천, 융, 뭐 이런 것들 있죠. 없으면 안경 닦이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덜어낼 그릇을 준비를 안 했네요. 그냥 간단하게 전 여기 바닥에다 뿌리겠습니다. 바닥에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요. 이거 보세요. 새네. 새네, 새. 많이 묻히실 필요 없어요. 많이 묻히실 필요 없고, 한번 탈탈 좀 살짝 털어주고, 이렇게 닦아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팍팍 문지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바깥으로 털어낸다라는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소금기를 싹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묻히면 또 질질 흐르니까. 렌즈 속으로 지금 들어가면 또 좋을 건 없으니까요. 이렇게 살살, 살살, 빡빡 문지르지 마시고요. 살살, 털어낸다는 느낌으로 살살, 살살. 조금 많이 나온다 이러면은 좀융 갖다가 한 번씩 싹 닦아주시고요. 간단하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지금 전 렌즈를 닦고 있지만은 카메라 바디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묻히지 마시고요. 많이 묻었다 싶으면 한 번씩 탈탈 털어주시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털어낸다. 빗자루질하는 느낌으로 탈탈 닦아준다. 쓸어준다.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손쉽게 백태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매우 간단하죠? 백태가 아무래도 저희가 장갑을 끼고 뭐 사용을 하면 또좀 모를까, 아무래도 맨손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백태가 안낄 수가 없죠. 땀이 안 나지 않는 한. 그리고 특히나 뭐 해안가나 이런 데서 출사 한번 갔다 오시면은 이런 현상이 조금 더 하실 수도 있어요. 수분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한 번씩 꼭 갔다 오시면은 꼭한 번씩 닦아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조금 게으른 편이라 그냥 분기마다 한 번씩 닦아주는 편입니다. 예, 보시면 벌써부터 지금 깨끗해졌죠? 그죠? 백태가 싹 사라졌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고무에 대한 수명도 늘어나고 하니까 오래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청소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카메라 고무 그립 백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